2023년 고1 모의고사 9월 24번 제목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굉장히 단락 구조는 단순하게 돼 있어. 바로 첫 번째 문장 있잖아. 이렇게 핑크색 부분 있지.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야.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빌딩을, 어떤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어떤 건물들이 그리고 발달이 또한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건물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물들이 또한 우리를 형성하고 있대.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아래쪽에 쭉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뭐 답은 뭐가 되겠니? 답은 간단해. 빌딩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 답은 1번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쫙 할 건데, 일단 이 단락의 변형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 사실 문장 넣기의 단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순서 문제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대비를 한다 그러면 문장 넣기, 그리고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부분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구체적인 예시 들어가 볼게. 이것의 가장 최고의 예들 중 하나는 바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건축물입니다. 자, 그 건축물이 뭐냐? 화려하게 그 조각된 이 터키 이 지역에 있는 입석 고리래. 그러니까 입석 그 돌 고리들이래. 아, 다시 한번 하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의 이 지역이 있는 입석의 어떤 화려하게 조각된 고리라는 거야. 자, 이 건축물이 뭔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좀 감이 안 오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자, 이 터키 이 지역에 이런 식의 건축물이 있다는 거야. 왜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돌들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어쨌든 이 건축물을 만들려면 이야 정말 힘들지 않았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선조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 입석을 세우려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입석을 세우려는 그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그들은 뭐였다? 수렵 채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원래는. 자, 그런데 it appears, 이거 가져오신 주어야. 바로 that 이하처럼 보인다 이거지. 근데 이거 구조부터 얘기를 하면 이 대절이 어디까지 가면 여기 끝까지 가거든. 근데 대절 안에 이게 so 대절이 돼 있어. so 대절. 그래서 여기 이 that은 다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 있다. 그러니까 that 이하처럼 보인다는 거야. 뭐처럼? 그 거석에 거대한 돌들에 다수의 고리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나 successive, 어이 잘 체크해야지, 연속적인 세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뭐 할 정도로 이러한 혁신가들이 정착하도록 강요받을 정도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건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정착하도록 강요받을 정도로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연속적인 세대들을 필요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만들 수 있겠니? 정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수렵 채집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됐다?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첫 번째 농경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자, 그리고 이것이 한 사회 건설, 한 사회의 초기 예입니다. 어떤 사회? 이거는 현재 분사야. 어떤 것을 건설한. 그런데 그 어떤 것은 어떻게 되었다? 아주 radically, 급격하게 그 사회 그 자체를 재구성하게 된 어떤 뭔가를 건설한 한 사회의 초기 예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상황은 not so different.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도 시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아주 거대한 그런 어떤 건축물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가 왜 나왔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렵 채집인들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수렵 채집인이
농경민족이 돼버린 거야. 농경사회가 돼버린 거야. 완전 삶의 방식이 바꿔버렸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는 뭐다? 바로 건축물이, 바로 빌딩이, 건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형시킨다. 1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변형 문제로는 뭐 그렇게 낼 만한 게 없는데, 일단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빈칸 문제는 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거 괜찮지? 빈칸 문제. 그 다음에 만일 문장 넣기가 나온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제 these ancestors 이 문장을 이용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 부분,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들이 첫 번째 농경사회가 되었다, 지구상에서. 요 문장 따로 빼놓고 적합한 곳에 넣으시오. 이런 부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